형 조회수가 중요해? 그냥 우리를 재밌게 하면 그걸로 된 거 아니야 형? 진성아, 그래서 너가 내 월급 줄 거야? 내가 너 재밌게 해주니까 너 나한테 한 달에 300만원씩 줄 수 있어? 좀 현실을 직시하자. 내가 뭐 총각도 아니고 책임을 져야 하는 가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생각 좀 해줄래? 형 월 3,000원이었어. 아, 내가 보여줄까? 잠깐 보여줄 수 있어. 내 수익 6,782달러 저번 달 870만원. 근데 편집자 월급 두 명 합쳐서 600만원. 세금 떼고 내야 되는 거 공과금 떼고 뭐 하면은 100만원도 안 남아? 지금 이거 2년째다 뭘로 돈 벌어 먹었냐면 루나코인 사태 터지기 전에 코인 스테이킹 이자 꽤 짭짤했어갖고 그걸로 먹고 살았었는데 그냥 뭐 대출 받아서 살고 있지 뭐. 저는 뭐 다 오픈합니다. 아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수익이 다가 아니지. 도네이션 받죠. 도네이션 한 달에 130만원 나옵니다. 뭐 가끔 광고 들어오면은 좀 그나마 이제 입에 풀칠하는 거고 광고 안 들어오면 뭐 그냥 거의 없지 뭐 난. 아니 내가 그냥 적자 방송이다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그냥 진짜 팩트 그냥 하는 거야. 근데 혼자 편집하고 그러니까 내가 근데 그렇게까지 지금 편집하는 정도의 퀄리티를 낼 수 있을까? 솔직히 내가 근데 그거는 자신할 수가 없거든. 근데 내가 편집을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편집 퀄리티가 떨어지면 여러분들 또 안 볼 거잖아. 프로의 세계는 냉정한 거야. 조금이라도 퀄리티 떨어지면은 또 조회수 떨어진다고. 그럼 거의 뭐 그게 그거예요. 오프라인 합방은 왜 안 하는 거냐고? 불러줘야 가죠. 이번에 P139? 불러줘야 하죠. 아니 그리고 이거 그 유저들한테 3억 뿌리는 게 아니라 BJ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거더라고. 나 어제 처음 알았음. 나 이거 존나 열심히 참여하고 있었거든 이벤트. 아니 우질지옥 불러줘야 가지. 아 이건 부르면 안 되지 나를. 피파 공식 방송 불러줘야 가지. 솔직히 피파 하는 사람은 광고가 잘 안 들어와. 여러 가지 종합게임 하거나 일상 브이로그 하는 사람들은 이게 광고 컨택이 잘 되는데 나처럼 이제 컨텐츠가 한정된 사람은 조회수가 아무래도 한정된 그 게임 컨텐츠 아니면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광고 컨택이 잘 안 돼. 그래서 엔간하면은 공식 방송으로 방송 외 수입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공식 방송 섭외가 안 된 지 4년 됐나? 언제가 마지막이었지? 야 기억도 안 난다. 근데 이거 조선시대 고문 받는 거 아닌가요? 공식 방송 말고도 다른 BJD랑 합방도 안 불러주면 못 가는. 그죠? 뭐 이번에 뭐 첼조커 같은 경우는 뭐 내가 그냥 봉준이한테 그 펀딩 너무 미안해갖고 못하겠다고 했고 어제도 보니까 펀딩 또 엄청 모이더만. 근데 솔직히 내가 펀딩 그거 하면은 야 천 개라도 쌓일까 모르겠다. 그래서 나는 그냥 그거는 그렇다 쳐. 근데 이 형님은 왜 방송에서 별풍선이랑 후원이 안 터짐? 아직은 경제력이 좀 약한 친구들이 주 시청자층인 거겠지. 근데 난 그거는 솔직히 어쩔 수 없다고 봐. 아니 그걸 뭐 어떻게 할 거야. 야 니들 돈 벌어와서 나한테 후원해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? 그건 미친 거고 애초에 내 방송을 봐주고 영상 시청해주는데도 엄청 감사한 건데 나한테는 왜 무슨 후원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. 그러고 있어요. 거짓말 같죠? 거짓말입니다. 후원 좀 하세요. 농담이고 하지마. 돈 있는 사람이나 해. 돈 벌고 여유 있고 그 뭐 몇천 원 몇만 원 준다고 부들부들 안 거리고 생각 안 나는 그런 사람들이나 후원하는 거지. 아 막 야씨 이거 나 지금 2만 원 남았는데 여기 남은 2만 원 중에 만 원 성주형 주고 나머지 만 원으로 20일 어떻게 버티지 이런 애들은 하지 마. 그렇게 뭐 후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 하지 마. 뭐 미안하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. 뭘 미안해. 여러분들 나한테 미안할 게 뭐 있어. 방송 봐주는 것만 해도 충분한 거지. 아무튼 뭐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합방을 좀 자주 하자고요. 불러줘야 가죠. 아니 다들 또 내가 애아빠라 애아빠라 또 약간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. CK 아이고 고맙습니다. 아 괜찮다니까. 너도 내 지갑에다가 아이고 별풍선은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유가 있으니까 후원하는 거겠지? 나 그렇게 생각할게. 분명 얘기했다. 여유 없는데 후원하지 마. 그건 또 안 되지. 그 천 원으로 지금 생색 내는 거야? 고마워. 야가다 필요하면 쪽지 주세요. 아니, 근데 그거 하면 나 방송을 못할 것 같은데. 아니 그런 거 생각 안 해본 게 아니라니까 나도. 이것저것 되게 많이 생각해봤어. 애초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더 열심히 하는 게 맞지 않을까. 나름 구독자도 80만 명이 넘는데 CK 신청은 저번에도 해봤는데 나를 안 뽑던데? 내가 너무 잘해서? 나 같아도 그렇다니까. 근데 메타 적응 못한 척 챌린저만 하자. 성주형이 1티어라고 두기에는 1티어 기준이 너무 빡빡하고 2티어로 두기에는 너무 잘해서 CK 같은 거 넣으려고 해도 애매하고. 그러니까 적이 나간다고 방송 대성 안 한다. 여자만 뜬다. 딴 거 하자. 내가 막 재미가 없었나? 별로 막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나? 아, 근데 내가 티어적으로 나는 근데 일단 슈챔이잖아. 이제 2티어 분들 중에 슈챔이 단 한 명도 없잖아. 안사원 한 명? 근데 그 친구도 CK 거기에 참여를
괜찮아. 안 하는 것 같고. 슈챔 부심이 아니라 아 나 개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름 이제 슈챔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. 근데 이제 슈챔권은 없으셔갖고 그러니까 최고가 거의 이제 챔스? 좀 애매하지. 그래서 내 위치 자체가 1.5티어 점오지 점오. 차라리 졸라 잘해서 프로게이머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적당히 못해가지고 그냥 2티어 정도 해가지고 그냥 대충 아무랑 붙어도 비슷비슷한 느낌이든지 그래야 될 텐데 또 그렇다고 프로게이머 분들이랑 하면 또 내가 지고 아 씨 발 그냥 애매해. 맞아 애매한 재능을 사람을 미치게 한다 진짜. 유봉호님이랑 하면은 비슷하냐고? 아니 유봉호님한테 당연히 지죠.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니까 등수가 225등 그러니까 어제 튕긴 거 빼면 한 100몇 등 왔다갔다 하는 거야 지금 딱. 근데 이제 유봉호님 같은 경우는 막 순위 막 10위권이고 막 이러시지 않나? 갭이 있지. 셀조쿠 재가입하자고요? 아 근데 그거 관련해서도 아 그 할 얘기가 이거였다. 카페에 어제 되게 장문의 글이 또 올라와가지고 방송 끝나고 이거 봤는데 새벽에 어제 봉준이랑 이제 뿌꾸형님하고 이제 뭐 이렇게 첼시 레알 CK 뭐 해가지고 뭐 근데 여기에 아직도 내가 있더라? 뭐 하여튼 형님이 최근에 첼조코 탈퇴하셨는데 다시 들어오면 좋겠습니다. 펀딩 때 불편하셔서 나가신 거 압니다. 저도 후원하고 싶지만 고의 미성년자라 인증을 못해 못 보내는 점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그냥 일단 나 이거 이 글에서 나 진짜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해서 나 솔직히 좀 울 뻔했어. 내 주 시청자층이 딱 이 친구들이야. 초등학생 때 날 접해가지고 이제 다 커가지고 대부분 이제 진성 박성주 시청자라고 하면 거의 고등학생인 것 같거든.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. 근데 딱 이 친구들이 확실히 좀 커가지고 애들이 생각도 깊고 나를 되게 생각을 많이 해줘. 글도 이쁘게 잘 써주고 되게 진짜 고맙고. 근데 아니 당연히 학생인데 돈이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.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나한테 미안해한다는 거 자체가 내가 너무 미안한 거야 그게. 그거 왜 나한테 미안해하는데? 어? 씨 난? 야, 와, 참. 별로 안 되지만 이거라도 받으시고 힘내세요. 아, 너도. 에이, 내 지갑에다가. 거기서 후원이 나오면은 지금 이 감동적인 분위기가 깨지잖아요. 아, 미안해 하지만 뭘 미안해. 니네가 나한테 미안해니까 내가 더 미안한겨. 그래서 내가 최좋고 나간겨. 아니 고등학생들이 돈이 어딨어? 방송 봐주는 것만 해도 니네가 시간 써주는 건데 그게 돈이지. 나한테는 잘 읽었고 고맙고 미안해 하지마. 뭐 나한테 미안해 쉐끼야. Ooh, put it on me. She my little ponzu shawty. It's okay, at the lake it's a party. It's a motherfucking party, and it's about to go down. Ooh, put it on me. She my little ponzu shawty. On the way.